1년 6개월 만에 예, 쇼타임이라는 리얼 버라이어티를 찍게 돼서 저희들 스스로는 정말 뜻깊고 그리고 정말 즐거운 촬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리얼 버라이어티이기 때문에 정말 거짓 없이 찍었고요. 그리고 저도 몰랐던 멤버들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도 정말 재미있게 보실 수 있고, 아, 내가 알았던 세윤이가 이런 매력도 있구나, 이런 매력, 이런 시각으로 많이 볼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네. 한번 제가 보는 엑소는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뭐랄까 이 친구들의 실제 모습을 저는 옆에서 항상 봤잖아요. 연습하면서든 아니면 평소에 대기실에서든. 근데 이 친구들 단체로 버라이어티를 해봤으면 재밌겠다라고 좀 느꼈는데 그게 이제서야 되는 것 같고. 근데 하나 너무 좋은 건 뭔가 요즘 버라이어티는 리얼이라고 하면 아무 주제도 없이 그냥 훅 던져놓고 니들끼리 놀아라 하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뭔가 주제가 있고 질문이 있고 이 친구들이 할게 있다는 거. 그러면 이 친구들이 뭔가 알아서 뭔가 고민하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딱할게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더 단단히 뭉쳐가지고 더 잘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대세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지만 저희에게 아직은 과분한 표현인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까지 될수 있었던 거는 일단 SM타운 선배님들이 있었기에 저에게 이렇게 주목을 많이 해주셨고, 이렇게 신동 선배님 같이 멋진 슈퍼주니어 선배님들이 있었기에 예, 접니다. 네. 농담이고요. 예. 저희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엑소는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관심 갖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